저렇게 사기를 쳐줘도 나는 시즌이 바뀌고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커플 속골 1등을 못해본 지가 벌써 천년 만년입니다. 이게 다 용술야 수호 안 써서 그럼? 근데 용술 리신 끼고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 이 새끼가 이제 하다하다 전설이 탓을 하네. 실력이다 걸다기 새끼야. 잦은 8등으로 싱싱미역 상태에 돌입한 불닭이 이번에 우리 거북이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근 좀 그만 시켜요. 너도 이제 그만 좀 죽고 싶다. 가져와 이 새끼야. 헤이 이번에 장례식 치르고 롤백되어 겨우 살아 돌아온 빗비늘이 역시 제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봅니다. 잭스 하나만 넣으면 빗비늘 제발 잭시무스. 잭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별이 나자. 플레이스테이 프레젠더! PB때 너무 사기라 골드 증강에서 무지개 증강으로 바뀐 생산 증강체입니다. 레버블 때마다 이성 기물을 주는 미친 증강체. 기물의 단계는 자신의 레벨 마이너스 4코스트짜리 기물이 나옵니다. 자신이 지금 4레벨이라면 4에 마이너스 4코스트니까 0코따리? 0코따리 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다다리리라리 돌땡이네? 돌땡이야? 0코는 없으니 그냥 1코를 주기로 했나 보군요. 우마이 생산 증강은 초반 트럭이 답이죠. 그냥 가진 템 전부를 꽂아 버리고 내가 낼게. 이제부터 억지 승리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강 레벨업 나와줘. 와 레벨업 나오면 진짜 환상인데 환상. 레벨업 증강으로 빠르게 9렙을 찍으면 5코 이상까지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 작정하고 레전드 증강 한번 뽑아보고 나는 소설의 제목 추천적 초반 트럭을 위해 시너지로 골머리 썩히고 있는 불닭이 녀석. 용술사도 괜찮네.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느낌 좋은 이번 판 빡세게 연승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문도야? 다행히 문제가 2배 증강은 아닌 상대방 그래서 차버렸네. 이거 간단하게 발라버리고 기자챙들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랩업 치고 생일 선물 잭스 나라 잭스 마위 겨라 단단하게 얘가 또 나와? 잠깐만 마이너스 4면 아 맞네. 5렙에 마이너스 4 코스트면 1코가 나온 게 맞습니다. 아씨 개맛없어. 하지만 생일 선물로 말파 두 마리는 너무 왕받습니다. 꼬우면 서렌 치시던가. 아무튼 이성 말파 두 마리면 8톤 트럭 쌉 가능입니다. 마함 뜰까? 구인소에 민첩 사슬을 달고 온 느그상현. 8톤 트럭의 꿈이 벌써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약자를 보면 구역질이 치민다. 가자 대나치는 생새끼야. 그렇지. 시작된 연승 파티 그리고 다음 레벨까지 필요한 자금 16원? 3화? 무지성 랩업 생일 선물로 10톤 트럭이 될 것인지 적당한 8톤 트럭으로 이자를 모을 것인지. 하지만 판단이란 건 상대를 보고 하는 것. 겁나 강해 보이는데 신병 증강까지 들고 있는 상대방 왜 만나면 지겠는데? 랩업이냐 이자냐 뼛속까지 골딱이든 머리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크립전이야. 크립전 패배 국룰까지 존재하는 지금 무조건 업쳐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업치고도 질 것 같다 라는 결론으로 업을 지지하는 풀딱의 판단. 나이스 약하네. 나이스 잘 참았어. 그저 운빨로 게임하는 우리의 커플 속골 이제 연승을 위해선 진로를 정해야 할 때. 뭘로 가야 될까? 빗비늘이 맞으려나? 진로고 뭐고 머릿속에 빗비늘밖에 없는 놈. 크립에선 자꾸 빗비늘 하위템인 칼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럴 거면 뒤집게 줘. 칼만 줄 거면 뒤집게 주던가. 그저 운빨 게임만 원하는 이 징징이. 가자. 오 진짜? 속았냐 상식아. 개설렜네 진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연승에 집중해야 합니다. 6레벨 생산은 나르가 나왔군요. 시너지는 없지만 2코 이상이니까 일단 써주도록 하고. 그 지크 하나 빼야되나? 템을 처리하기엔 너무 애매하게 나와서 고민입니다. 이번 상대는 5레벨 이다스 미친 덕분에 싹 가시는 템 고민. 연승을 위해선 뭐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효진 해반대. 아니야 아니야 미래가 있는 빌드업이야. 나중에 아웃인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지나치게 긍정적인 이 남자. 정말 다행히 5레벨 이다스를 발라버리고 두 번째 증강의 시간 실버 증강 상당히 노마시지. 뺀도라? 미래를 보려면 한도라가 맞겠지. 그리고 또다시 고민의 시간. 겨우 50원 이자를 모았는데 여기서 32원만 더 쓰면 7레벨 생산이 들어옵니다. 태어난 이래 최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커플 속골. 돈이냐 연승이냐. 7레벨 생산은 누누. 역시나 시너지에는 아무 관련도 없지만 이성이니까 넣어주겠습니다. 나 혼자만 7레벨로 찍어 누른 중인 이번 판. 이게 이제 8렙이 중요해. 8렙 때 진짜 맛있는 애가 나와요. 8레벨 생산에서 4코스트가 나올 차례. 헤카림 일단 티끌베이들 나오면 안 돼. 이상 인속 터진다. 어쨌든 레벨빨 플러스 증강빨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는 풀따기. 상점에서는 우리 다이가 나와줬습니다. 또 전년친한테 홀려가지고 탈탈 털리고 싶냐. 일보따리가 말이 많아. 다해 너로 정했어. 이걸로 끝까지 간다. 아우신으로 얼떨결에 아우신 존버덱이 되어버렸군요. 이번 신기루 효과는 고전화 다이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너지군요. 지겠는데? 이상하게 다이가 오자마자 질 것 같습니다. 덩굴 채취 고도사탕.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나니? 무빙 그렇지. 다이의 신들린 무빙으로 겨우 승리를 따는 이번 판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재산을 탕진하면 8레벨 생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무려 전재산을 거래야 합니다. 그렇게 운해와 자네의 투기장 연승하려면 무조건 엎쳐야 된다 상식아. 저 가시새끼 말 듣지 마라 상식아. 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저 못다기 새끼 네가 뭐란다고. 돈이 곧 미래다. 결국 50원 이자를 선택한 커플 속골 그의 판단을 믿어보겠습니다. 아야 나와봐 골딱이 새끼. 너 나와봐. 야야 차이가 니가 차가 못하려잖아. 좀 참아 좀. 아이 비켰지 쳤냐? 상점에서 4코 3대장이 다같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생선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장작을 위해 다 사놓는 풀딱이의 판단. 이젠 생일 선물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다간 써렌 선물을 받을 지경. 받아
닐라에. 와, 닐라가 나와. 생선으로 닐라는 킹뿌지한 줄. 닐라템 뭐죠? 하지만 닐라를 처음 써보는 풀딱이 자식. 닐라는 킬하거나 보호막을 긁을 때마다 계속해서 스킬을 사용합니다. 즉 실드 덱에 카운터를 하는 거. 마침 보호막을 누르고 있는 찌새끼. 보호막감 닐라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씨, 실드량 실화냐? 피바 젖대노. 세 번째 증강의 시간. 와, 씨, 개맛있다. 와, 실시간 뷔페에 점심이 아득해지는 풀딱이. 용 영혼. 정말 미친 증강체입니다. 용 시너지는 4용이 될 시 팀 정원 하나를 늘려주는데, 이 증강을 먹는다면 용을 3마리만 써도 전략과 왕관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뷔페도 정말 맛있지만, 머리가 돌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용 영혼을 먹어야 하지만 머리가 돌아있는 이 빠가샤리식. 지금이야말로 우뇌와 자네가 서로 힘을 합칠 때입니다. 퓨텐! 하! 외정지! 아니요, 골닥이 아니랄까봐. 이거 큰일났는데? 쇼인데 이거 구랩 할 수 있나? 구랩을 가해 생선으로 5코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구랩 상점이라 리롤하기에도 바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투 증강이 하나도 없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 다이가 활약하기도 전에 팀원이 다 죽어버립니다. 도전합의 힘을 보여줘. 삐까짜! 저전합 젖대노. 아, 3연패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품쇼 상점이 있거든요. 야, 이 설마! 맞아! 저전압보다 리얼 폭풍이죠. 우친 게임! 마침 젠도라로 총검이 만들어지는 우친 타이밍. 우친 탭까지! 와우! 피카츄가 순식간에 라이츄로 지나간 격입니다. 와, 쉣, 와, 쉣, 와, 쉣! 이제부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상 닐라의 풀템 아웃인까지. 라이츄! 어, 왜 이렇게? 맞나 이거? 슬슬 등장해주는 오코형님들 나와라. 어야, 이게 이래 나와? 계륵 같은 놈들 등장해 또 골치 아파옵니다. 아까 용영원만 집어서던 새끼야!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이젠 정말 힘이 다 빠져버린 우리팀. 오코왕이 마지막 전기를 짜내보지만, 전기 마사지 달달하다야! 아웃인 덱 필수용 청정락의 등장으로 덱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돈 차려야 돼. 돈 차려야 돼. 돈 다 쓸 생각에. 배가치 처맞고 정신 바짝 차린 풀따기. 일라 아닌 것 같아. 야속아. 생선으로 받았지만 쓸모없음 팔아야죠. 벽에 와우신 2성까지 완성. 한 씨름 놓았습니다. 6연패에서 드디어 벗어나고 나오는 오코를 다집다 보니 어느새 3성 5미까지 4마리. 해라 이성만. 해라 이성만. 나이스! 웬만한 거 다 이기겠는데 이제? 자신감이 뚫고 나오는 우리의 풀따기. 요즘 또 유행하는 자이라 덱이 있군요. 자이라는 적이 많은 라인에 동굴을 쓰기 때문에 아웃신을 빼고 일부러 한 칸씩 당기는 모습. 똑똑하게 간다. 웬일로 머리를 바짝 굴리고 있는 풀따기. 마침 딱 만난 자이라 덱. 제 소름 끼치는 배치에 깜짝 놀라 자빠져 있을 상대방이 보이는. 아웃신 한 칸 올라오면 만원 드립. 내가 만원 단위 움직이는 그런 한타는 새끼 맞습니다. 흥! 자이라님 만원 원! 아야! 뭐야? 야, 아웃신 병신! 왜 앞에 와가지고 굳이 임마! 이게 고벨류야, 이게. 아무 사고 없이 승리를 이어가지고. 그리고 나 레벨업 저거까지 남았다. 갑자기 생각난 생일선물 증가. 진짜 기적같은 생일선물 어무이. 남은 어무이 4명. 기적같이 생선에서 어무이만 등장해준다면 레전드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대는 요술솜대. 도이 솜풀템에 가슴이 옹졸해지는 우리팀. 아우신이 혼신의 오줌을 발사해보지만 솜을 못 죽였습니다. 솜만. 아, 됐다. 아닌가? 가자 오줌 발사! 한판 한판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래도 어무이 덕분에 조금씩 채워져가는 체력. 초밥집에서 어무니의 등장에 잔뜩 흥분해버린 골따기. 너무 흥분한 탓에 어그로가 잔뜩 끌려버렸습니다. 그래 그거 먹어. 괜찮아. 긍정적 사고로 받으라고 먹... 괜찮아. 이거 괜찮아. 멈추지 않는 긍정적 사고. 테라한테 워먹으라도 끼워줘야겠습니다. 처음으로 너가 다 해보라 그냥. 땀처리한 가갑이라도 끼워주고. 아 제발. 됐다 이게. 정말 아슬하게 이겨가고 있는 아웃인데. 테라 버텨! 됐가이! 태산이다. 자연빵 어머니의 등장. 남은 어머니 단 3명. 한 판만 더 째면 전재산 탕진으로 구랩에 갈 수 있습니다. 기적 생일 선물 어머니 기적. 각 나왔다. 조이 나오 크크. 저주 퍼붓지 말자 제발. 진짜 생일 선물 조이 두 번 받았거든. 이분 너무 나쁘더라 진짜. 사실 어머니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호중에 제일 쓸모없는 조이만 안 나오면 감지덕지죠. 이번 덱은 고전압 삼성 누누군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리얼 고전압이거든요. 너프되어도 여전히 투합질 나오는 상대. 와, 삼성 누누 이게 너프한 거 맞나? 한번 더 잡고 가자. 아, 됐다. 위험할 뻔했습니다. 와. 크립에선 용발이 넣어줬습니다. 마침 가재기도 있기에 용발, 가갑, 과구일, 태산, 청정락어 쌉 가능입니다. 잠깐, 이거 템 바로 먹으면 안 된다. 나 판도라야.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오라노타. 크으, 완벽하다. 드디어. 가볼까? 어머니!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됩니다. 점심줄 꽉 잡고 일어서야.
백군 슬픔증 아닌지 의심되는 풀떡이 새끼. 미론에서 어머니 하나를 더 찾아내고 또 등장한 안녕 내 이름은 철. 꿀보기 싫어 꺼져. 어머니 삼성이 집착하다 보니 어느새 다 죽고 1대1 구도가 된 상황. 마지막 상대는 만만한 요술 석부대. 허풍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아우신을 띄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림도 없지. 왕년의 다이아를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너니? 하수다 하수 이 녀석. 잘못 올라갑니다. 허풍 그냥 피해주고 노동 잡티빔. 아이고 다 얼려버려. 가자. 그렇지 얼은 상태로 오줌 발사. 몸은 얼어도 오줌은 못 참지. 더 불안한데? 이상하리만큼 오줌발이 약해진 우리 아우씨. 방광의 힘 꽉 풀으시. 가자 들어가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지? 육속구 요술 이 정말 약해 보이는 덱인데 얘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테라를 저격하려는 상대방 그냥 바로 고수답게 배치해버리기. 또 속았구나 럭스야. 이번엔 정말 완벽합니다. 적진 한가운데 파고든 야소, 매우 예술적인 노동 착취빔, 쓸모없던 조이조차도 문제까지. 삼성 어머니를 만들지 못했지만 1등이라도 걷어가야겠습니다. 조이의 2연 K10까지. 야 아우신 어디가? 요술 석호 주제에 이상하리만치 강한 상대방 서풍 피해도 죽어요? 진짜 극복해. 오랜만에 도발에 피가 끓어오릅니다. 아니야 기적 보여줄게. 기적 남은 일은 기적의 어머니 삼성밖에 없습니다. 홈쇼 플러스 바드의 노동 착취로 오고 확률을 무려 30%. 운 좋게 한 번에 리롤로 어머니 하나를 더 찾았고 남은 어머니 단 하나. 영웅은 죽지 않아요. 연마 그거 옆집 거야. 자 이제 국지 도발에 보답할 때입니다. 너에게 희망을 주지. 없던 삼성이 시작 직전에 나타나는 것만큼 어이없는 것은 없을 테죠. 이 녀석 이길 수 있다니 희망에 그냥 잔뜩 기대감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냥 어머니 서풍만 살짝 피해주고 시작되는 거죠. 어? 아들 잠깐만 엄마 찾았어. 아들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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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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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다 하수.